안녕하세요. 이야기 한국미술사 이태호입니다. 오늘은 19번째 강의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세기 후반부의 미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박수근이나 이중섭, 그다음에 청전 이상범이나 소정 변관식 이런 화가들을 통해서 대체로 구상적인 어떤 인물이나 풍경이나 형태가 있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이룩하려고 했던 화가들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추상적인 그런 구체적인 꽃이나 나무나 산이나가 아니고 추상적인 형상의 점이나 선이나 형태 그리고 색채를 통해서 한국적인 모더니즘을 이룩하려고 한 작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후반은 1950년은 6.25라고 하는 남북전쟁을 겪었지요. 바로 그런 전쟁을 겪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예술로 승화됐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예는 우선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임흥식의 남옥이죠. 부산 피난 시절의 모습인데요. 앙상한 겨울나무에 전쟁을 겪은 소년의 모습을 배치한 사진이죠. 이 임흥식은 한국 현대사진사에서 사진을 예술 영역으로 이끈 선구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전후의 스산함, 아픔을 영상미로 이렇게 승화시킨 걸 보면 그 영상 시인으로 불리울 만큼 서정과 상처를 카메라에 담은 거죠. 임흥식은 바로 이제 서울의 그 전후 서울의 모습을 이런 카메라로 이런 앵글로 그 포착했습니다. 지금 구직이라고 쓴 남자의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거죠. 그러면서 임흥식은 바로 이제 카메라는 스케치북이고 그 자신의 직관과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사진을 통해서 당시 6.25 직후에 우리 사회상을 그 시적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낸 걸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그 임흥식의 제자인 주명덕은 또한 그 당시 전후 시대의 우리 삶의 모습 중에 특히 이 섞여진 이름으로라고 하는 홀트시 고아원을 소재로 해서 어린아이들을 포착한 그림이죠. 까까깍 아침에 까치가라고 하는 글을 쓴 지금 소년을 보면 한국인과 미국인과의 이제 사이에서 나온 아이임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다문화 시대를 예고하는 예고편 같은 그림으로 아주 가슴 찡하게 다가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섞여진 이름으로와 같은 이런 그 시대상이 대체로 이제 사진 영상을 통해서 잡혔던 것이 20세기 후반 그 새로운 출발, 우리 20세기 후반 미술의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20세기 후반의 그 시대상을 단순한 색채감, 단순한 형태감으로 이렇게 표현한 화가 바로 김한기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그림은 이제 부산으로 피난 갔을 때 체험을 그린 1951년도에 피난 열차라고 하는 부산에서 그린 그림이죠. 지금 붉은 땅과 파란 하늘에 지금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을 실은 기차 그 움직임을 이렇게 단순한 그림이죠. 우리가 해방과 6.25를 이제 겪으면서 그런 해방과 6.25의 시대상을 담은 화가들이 적거든요. 적은 편에 비해서 일제말 추상미술에 경도됐던 화가가 그런 현실을 그린다고 하는 것. 바로 이제 김한기의 또 다른 새로운 위대함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한기는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전쟁의 체험을 겪으면서 다시 추상보다는 인물이나 형상이 있는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데 특히 한국적인 이미지에 천착하게 되죠. 한국적이라는 것이 뭐냐. 특히 김한기는 이 꽹과리나 북이나 장고 이런 것들을 잘 치면서 그런 감성을 그림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우리 옛 그림, 옛 도자기, 목기 이런 건물 이런 곳에서 한국적인 심상과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백자를 가장 사랑한 화가로 꼽히죠.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그 해변가에 그 벌거벗은 여인들
그다음에 그 물고기를 들고 오는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모두 항아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멀리 백사장에는 바로 이제 군용 텐트가 그려져 있죠. 부산 피난 시절 그 시대상을 또 배경에 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백자의 그 백자를, 조선의 백자를 우리 그 살결에 비유하고, 사늘한 사기에서 따뜻한 체온을, 흙의 체온을 이렇게 느낀 또 화가로 또 유명하죠. 김환기는 너무너무 이 조선의 항아리, 이 백자를 사랑해서 그 퇴근길이면 꼭 양손에 항아리 하나씩 이렇게 들고, 두 개씩 들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다고 하는 부인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항아리의 이미지를 자기 예술 세계로 이렇게 끌어당긴 거죠. 그래서 이 조선 도자기 혹은 고려 도자기의 그 민족 고유의 특질인 이 항아리를 통해서 그 조선인들이 가졌던 우리 전통 선조들이 만들어냈던 전통적인 도자기의 어떤 자연스러움, 자연한 형태와 빛깔에 그 빠져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런 항아리들을 자기 그림에 이제 표현해냈습니다. 좀 더 추상화된 구성적인 배치와 색깔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완해서